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원툴을 활용해서 앵무새와 해 모양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안내서는 표시한 후에 앵무새의 몸통 모양을 만들기 위해 엘립스 툴로 지름이 38mm인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고 위스트 38, 하이트 38을 입력하고 OK를 눌러 정원을 그립니다. 겹쳐진 부분을 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명 칼라는 투명으로 설정하고 테두리 색상은 임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이동해서 복사하기 위해 도구 상자에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무브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허리젠탈에 정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19mm를 입력하고, 하이트는 0을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정확하게 반지름이 겹치도록 복사를 해줍니다. 다음은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두 원의 반지름과 겹쳐지도록 위스는 18.9, 하이트는 43mm 정도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중앙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앵무새의 몸통 부분만 남겨주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선택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면분할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여 격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6개의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컬러인 면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본래 모드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날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지정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20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지정된 색상을 입력하고, 날개의 끝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정원의 하단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Shift를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패스를 변형합니다. 그런 다음,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선택하고, 이동된 고정점에 클릭하여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5.5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색상은 임의 색상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날개 형태 상단 왼쪽에 약간 겹치도록 배치한 후에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Shift를 누르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D를 두번 눌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Selection 툴로 5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한 후에 면을 분할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양 끝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셀렉션 툴로 다시 더블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먼저 상단 오브젝트를 합쳐줘야 되겠죠? 상단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해당되는 칼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셋을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날개 모양 전체를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하고 회전한 후에 그림과 같이 몸통 부분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부리 모양을 그릴 텐데요. 부리의 형태는 둥근 사각형과 사각형의 겹친 부분을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Tool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Width 10, Height 8, Corner Radius 4를 입력하여 그립니다. 역시 겹친 부분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면 부분은 투명으로 설정을 합니다. 안내선을 참조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사각형을 둥근 사각형과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겹치도록 그릴 때는 부리의 형태가 남겨지도록 드래그하여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로 겹친 부분을 남기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대시된 명 칼라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의 부리 형태를 그려볼 텐데요. 축소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일단, 부리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지정한 다음에 뒤집어줄 축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선택된 오브젝트 하단에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축을 허리진탈로 지정을 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아래 부리 형태의 앵커 포인트 부분을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변형축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 70%를 입력하고 크기를 조절하여 부리 형태를 완성합니다. 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리스트를 선택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눈의 위치에 정운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뗀후 키보드에 Alt, Shift는 나중에 떼주도록 합니다. 그때 면 컬러와 테두리를 지정한 후 스트로크에서 테두리의 두께를 1포인트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 깃털 모양을 만들 텐데요. 가이드를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Tool과 타원을 서로 교차시켜서 이 형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릴 때는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하게 되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익혔을 텐데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타원 형태를 그리고 남겨질 부리 형태에 맞게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회전하도록 합니다.
주문 사각형과 타원을 동태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를 눌러 깃털의 머리 깃털 모양을 완성을 하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디로 보내기를 합니다. 이제 깃털 모양을 회전해서 반복 복사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깃털 모양 오브젝트의 하단 고정선에 Alt를 눌러서 클릭합니다. 클릭한 지점이 변형축이 되고요.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화면에 띄어집니다. 이때 앵글을 20도를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회전 복사하고 반복해서 4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4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깃털 모양 오브젝트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제시된 컬러를 각각 입력하여 넣어주면 머리 깃털 오브젝트는 완성이 됩니다. 이제 꼬리의 깃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치는 10, 하이트는 25, 코너 레디우스 2를 지정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상단 4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드래그하면서 패스의 상단을 그림과 같이 축소해 줍니다. 제시된 명 칼라를 지정해서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안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하단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타원을 하단 중앙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기초 선택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고정점을 위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이동하여 배치를 합니다. 지정된 명 칼라를 입력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고정점에, Convert Anchor Point 2로 클릭하여 핸들의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해주고, 바깥쪽 오브젝트와 기울기를 맞춰서 핸들의 주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오른쪽에도 대칭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중앙 타원의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 대칭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차례대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꼬리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꼬리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점에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꼬리 위치에 배치를 한 후에 날개 모양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때 날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발 모양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타원을 그린 후에 면 없음 테두리 K 6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는 2 포인트, 탭은 라운드 탭을 지정하여 끝부분을 둥글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열린 패스 중앙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 발의 모양을 완성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몸통 오브젝트에 배치를 하고 어레인지에서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복제하여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나뭇가지의 형태를 그리겠는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디스미트를 클릭한 다음에 위스는 72, 하이트는 4, 코너 레디우스는 2mm를 입력하여 그리고 지정된 면 칼라를 설정해 줍니다. 한쪽 피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유니폼 70%를 입력하여 오른쪽 피스를 축소합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장가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끝부분을 축소합니다. 이때 스케일 툴 대화 상자를 띄우지 않고 선택된 텍스트를 안쪽으로 밀어서 축소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선택 도구로 만들어진 가지 형태를 완성된 출력물을 참고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해줍니다. 그림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하고, 알트를 눌러 복사한 후에 방향을 회전해서 맞춰주고 주절점 모서리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가지 모양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어레인지에 맨 뒤로 보내기 샌드 투 백을 생해서 앵무새 오브젝트보다 뒤쪽으로 배치하도록 이동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을 참조해서 조절점을 드래그하고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 모양을 그릴 텐데요. 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 13, 하이트 13mm를 입력해서 정원의 형태를 그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칼라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직사각형을 상단에 그려서 배치를 한 후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온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정렬을 지정합니다. 그런
그런 다음 사각형의 상단 오른쪽 고정점에 Delete Anchor Point를 클릭해서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Selection Tool로 직각삼각형을 선택한 후에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앙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연두색으로 센터라고 하는 가운데 지점이 표시됩니다. 이때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Rotate 대화 상자를 띄운 후에 앵글 30도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회전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Ctrl D를 10번 눌러 반복하여 동일 간격으로 회전 복사하면 새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저장 형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창에 맞추기를 하고 안내선을 숨긴 후에 다시 한번 Save As로 저장해서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